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온 민주.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는 현관문. 보호락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이다. 112에 신고 후 경찰과 집으로 들어갔는데 노숙자가 있다. 노숙자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다. 민주는 열쇠 수리공에게도 화가 났다. 열쇠 수리공에게 범죄 혐의가 적용될까? 수리공이 따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열쇠 수리공은 도어락을 개방할 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열쇠공이 도어락을 제거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특별한 절차도 없기 때문에 열쇠공에게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